여러분! 지금 호텔에서 처음으로 같이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호텔을 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화장품들을 캐리어 하나에 왕창 담았거든요. 그래서 좀 신상 제품들도 꺼내보려고 하고 호텔에서 좀 쓰는 꿀템들이 있어가지고 꿀템들까지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좀 소소하게 여러분들 출근할 때 저랑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처음은 요거는 아드망의 베르가모 포어 클리어링 패드입니다. 이게 한쪽은 엠보싱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일반 순면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엠보싱보다는 순면 쪽을 조금 더 잘 쓰기는 하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에 마켓도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마켓이 끝났는데 후기 혹시 있으면 들려주세요. 엄청 궁금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거든요. 아침에는 특히 이거 베르가못으로 닦아주면 피부가 뭔가 맨들맨들 반질반질해지는 느낌이고 안에 아하바하 파하가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순하게 데일리로 각질 케어하기에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거 써주고 있는데 좀 모공도 좀 쫀쫀해지는 느낌이고 요즘에 꽤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만족스러워요. 목까지도 전부 다 닦아줄게요. 근데 다른 패드들이랑 비교하면 진짜 크기는 하죠. 그리고 엠보싱 쪽으로는 귀 뒤쪽이랑 목도 더러워. 닦아줘야 돼요. 여기 뾰루지 생겼어. 이게 뭐야? 아, 뾰루지. 어떡해. 뾰루지 좀 만져가지고 빨개졌어. 피부가 엄청 예민해요. 두 번째로는 이거 스킨푸드 캐로카로틴. 아, 이거 바로 만졌다고 엄청 빨개지네. 원래 기초 제품들은 제가 엄청 바꾸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어제 이거 써봤는데 이건 진짜 좋았어요. 이거 진짜 광고도 아니고 광고 예정도 아니고 달바랑은 아무런 상관없는데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9E 어드밴스드 앰플이거든요. 제가 어제 딱 하나 쓴 거 보이시죠? 어제 집에 왔는데 피부가 갑자기 건조해가지고 뭐 바르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거 앰플 써봤는데 앰플 한 병 안에 엄청 쫀쫀하게 무슨 고농축 영양 앰플처럼 엄청 쫀쫀해지더라고요.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용도로 조금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만큼만 짰는데 얼굴에다 바르니까 광채가 차르르르 하고 도는 게 사실 이 앰플 하나는 한 2, 3일 정도 나눠 쓸 수 있을 정도로 벌써 이 쫀쫀함이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그 갈색병이나 이렇게 쫀쫀해지는 앰플도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그 갈색병 같은 느낌보다도 얘가 조금 더 좋은 느낌이에요. 갈색병의 에센스 같은 거는 약간 좀 묽은 제형이잖아요. 얘는 진짜 쫀쫀한 제형이어가지고 이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진짜 딱 한번 써보자마자 와 이건 진짜 이건 꼭 영상에서 소개를 해야지 안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진짜 10대 분들보다는 20대, 30대 그리고 엄마 나이대 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화이트 트러플 추출물이 92%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어제 한번 써보자마자 피부 컨디션이 확 좋아진 느낌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피부 만졌는데 피부가 맨들맨들맨들해지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얘도 달바네. 나 달바 좋아하네. 달바의 워터풀 톤업 선크림입니다. 호텔 오면서 선크림은 딱 두 개 챙겼는데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랑 톤업 딱 두 개만 제가 챙겼더라고요. 난 역시 어쩔 수 없는 달바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짜잔 이렇게 톤업 선크림 먼저 발라주고 피부가 완전 쫀쫀하구만. 아직 출시 전이지만 달바와 함께 쿠션 개발한 제품 중에서 지금 최종 제형이 나와가지고 하하 보여드리려고요. 보통 글로우 쿠션들은 딱 찍자마자 엄청 번들번들거리거나 광채만을 앞세워서 속은 좀 건조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글로우 쿠션 정말 안 쓰고 약간 매트파 뽀송파여가지고 예전부터 글로우 약간 좀 기피하던 사람이었는데 작년쯤에 우연히 달바에서 글로우 쿠션을 개발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기존에도 달바를 잘 쓰기도 했었고 달바 제품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잘 맞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이거 참외본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쿠션 참외는 처음 해봤는데 쿠션은 또 새로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쿠션 출시가 거의 앞두고 있는데 약간 스킨핏 글로우 쿠션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오지 않나요? 스킨에 딱 핏되는 느낌으로 밀착력이 엄청 좋고 엄청 얇게 발리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써봤었던 글로우 쿠션들 중에서는 정말 만족도가 엄청 높고 유튜버 코가이랑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코가이님이 누나 이거 혹시 저한테 혹시 달바랑 쿠션 만들었냐고 그래서 내가 오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아 너무 좋다고 집에 테스트 제품이 와서 뜯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첫인상 얘기를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쿠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어디 건지 알고 싶었는데 달바다 근데 테스트 쿠션이었다 이런 얘기를 에피소드를 얘기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카톡으로 막 이만큼 보내면서 근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아 그래? 그 정도라고? 그렇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피부 위에 올리면 진짜 얇고 밀착력 있게 올라가는데 글로우가 엄청 번들번들거리는 글로우가 아니어가지고 광을 잘 살려준다는 느낌? 그리고 커버력도 꽤 좋아요. 저 아까 붉은기 엄청 심했는데 오, 잘 보여주네? 오! 커버력도 꽤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은 이걸로 해보려고요. 제가 데이지크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데이지크의 섀도우 팔레트 초콜릿 퍼지라는 컬러입니다. 우선은 두 번째 컬러 눈썹부터 해줄 건데 제가 왜 회사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있는 직원분들이랑 얘기를 할 일이 많더라고요. 눈썹을 그리면 약간 싸나워 보인다 내 인상이 좀 날카로워 보인다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눈썹 그리는 팁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눈썹을 아이브로우 펜슬로 바로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썹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고 진해지거든요. 저는 우선 눈썹을 채워주세요. 살짝 컬러감만 먼저 연하게 주는 거예요.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눈썹 앞머리 쪽을 약간 더 위까지 살짝만 더 채워주세요. 살짝 둥글리듯이 내려와줘서 제가 또 브로우 제품을 왕창 챙겼거든요. 브로우 제품은 두 가지로 써볼 건데 하나는 쉬에무라의 하드 포뮬러인데 6번 컬러고요. 이런 브라운 컬러로는 눈 앞머리 쪽을 먼저 살살살살 볼륨감만 주는 거예요. 여배우분들 눈썹 보면 눈썹에 결은 살아있는데 눈썹의 구각을 정확하게 주지 않고 약간의 볼륨감처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하드 포뮬러가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에보니 펜슬 프리즈마 건데 이 가격 한 5,000원도 안 하거든요. 이걸로 약간 이게 흑심이기 때문에 눈썹 뒤쪽만 살살살살 채워서 눈썹 뒤쪽을 좀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눈썹 앞머리 쪽에 라인을 채우고 싶은 분들은 앞쪽에는 살살살살 위쪽으로 윗방향으로 이게 눈썹 그리시는 것들 보면 그냥 다 가로로 그리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눈썹이 자라는 이 결 방향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끝에 있는 눈썹은 약간 아래로 내려주듯이 짜잔 이렇게 전체적으로 눈썹이 이쪽을 보면 막 댕강댕강 잘려있고 뭔가 눈썹이 어색해 보이는데 반대쪽을 봤을 땐 좀 부드러워 보이는 게 느껴지나요? 이렇게 확실히 눈썹의 이미지로 엄청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꿀팁이 하나 더 있다면 이거는 라카의 와일드 브로우 쉐이퍼라는 건데 눈썹 결을 한 번 더 잡아주거든요. 눈썹 앞머리 쪽에 있는 결을 살짝살짝 윗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너무 진하지도 않으면서 눈썹 결 되게 예쁘게 살렸죠. 이제 눈화장은 이거 데이지크에서 두 번째 컬러 써줄게요. 오늘 저는 출근하니까 엄청 간단하게 직장인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고 출근하려고요. 이게 아침에 5분, 10분 더 자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랜서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 아침에 뭐 5분, 10분 더 자고 이런 게 별로 소중하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제가 출근도 하고 일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자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눈화장은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한 듯한 티가 나게 이런 게 엄청 중요해지더라고요. 여기는
슥슥 포인트 브러쉬로 눈 쌍꺼풀 쪽 라인을 채워주면서 크게 영역 잡아줄게요. 메이크업 튜토리얼이나 이런 거 영상 보면 엄청 세심하게 막 꼼꼼하게 하는데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그냥 나는 출근을 해야 돼. 그리고 다섯 번째 있는 컬러. 너 회사에서 밥 먹고 나면 커피도 꼭한잔 마셔야지 뭐 오후까지 버틸 수가 있고 그리고 밥 먹고 바로 앉으니까 뭐 소화가 잘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집에서 막 영양제도 먹고 소화제도 먹고 하는데 아 이게 먹고 바로 앉으니까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좀 힘들긴 해요. 슥슥 이렇게. 아마 제가 호텔에 살면서 위치가 가까워져가지고 좀 늦장을 부릴 수가 있지. 전에 집은 약간 사당 쪽에 가까웠거든요. 그쪽이었으면 엄두도 못 냈어요. 사당부터 여기 회사까지 너무 멀어가지고. 브러쉬로 탈탈 털어가지고 애교살 꼭 만들어줄게요. 웃었을 때 애교살. 요즘에 속눈썹이 엄청 바짝 자라지 않았나요? 그쵸? 원래 눈 앞머리 쪽에도 털이 없었거든요? 근데 털이 엄청 많이 자랐어요. 이거 쓰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오제꾸의 나다레쉬 큐어 앰플. 이거 진짜 제가 많은 제품들을 써봤는데 저거 괜찮더라고요. 한달 동안 숙박을 하면서 화장품을 정말 신중하게 골랐어요. 뭐 영상도 찍고 싶고, 다양한 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에 이것저것 제품을 정말 알차게 신중하게 골랐는데, 요거 앰플은 제가 두 통이나 챙겼거든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아니, 근데 오제 그 원래 쓰기 전에 제가 눈 앞머리 이쪽에 속눈썹이 다 빠져가지고 안 자라고 있었는데 이거 쓰고 나서는 애가 좀 자라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속눈썹 뭉쳐주고. 이제는 뭐 엄청 단련돼가지고 금방금방 하는 편이에요. 아, 네오젠의 블랙 컬러입니다. 아, 이거 브라운을 찾고 싶었는데 브라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블랙 써요. 블랙 마스카라 잘안 쓰긴 하거든요. 제가 눈동자 컬러나 그리고 전체적인 퍼스널 컬러를 봐도 웜에 가깝고 블랙을 쓰면 메이크업에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블랙 컬러 잘안 쓰는데 네오젠은 블랙이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원래 블랙 안 쓰고 싶었는데 얘는 네오젠이라서 내가 참는다. 언더 쪽에는 요거는 페리페라의 밀크티 브라운 컬러인데 오늘 약간 브라운 느낌으로 3CE의 로즈 베이지 살짝만 써줄게요. 오늘 이 광채가 너무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만. 쉐이딩은 역시나 투쿨 포스쿨. 얘 자꾸 얘기할 때 스쿨푸드라고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나 친구들한테 투쿨 포스쿨 얘기할 때 자꾸 스쿨푸드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립은 요거는 알리원의 올 데이즐이라는 컬러예요. 약간 이렇게 포슬포슬한 질감이라서 예쁘기도 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페리페라 느낌도 나요, 살짝. 엄청 밀착력이 뭔가 착붙 느낌은 아니고 약간은 입술 위에서 포슬포슬하게 물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